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Basic English의 14쪽 Unit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Reading Comprehension의 자, 하나의 스킬을 배울 수 있고 문장의 Written Structure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의 기본 영어입니다. 자, 14쪽에 나오는 거기 동명사와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딩은 주어가 될 수 있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을 배웠죠. 자,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지만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장의 주성분, 핵심적인 성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또한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 똑같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명사구를 잠깐 우리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사구란 명사처럼 쓰이면서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절은 없어요. 구라는 자체의 개념이 절은 없고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절이죠. 그래서 동사가 되면 명사절, 그 다음에 구가 되면 명사구, 이래서 종속절의 개념이 줄여쓰기 되면 그것이 다시 말해서 절이 줄여쓰기 조건으로 인해서 구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똑같아. 쉽게 얘기하면 절로 표기하느냐 구로 표기하느냐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그 기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면 우리는 똑같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이 명사구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관사명사 이럴 수 있는 것도 명사구고요. 관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보시다시피 honest man 정직한 사람 그러면 명사구의 형태가 이렇죠. 물론 좀 더 쓴다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이런 패턴까지 명사구에 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자, 근데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명사구는 바로 이게 있어요. 투부정사도 명사구. 그러면 투부정사는 명사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동명사, 동사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그것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의미가 그죠? 해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이것까지도 명사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와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라 하면 동명사도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타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타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like라든지 그죠? love라든지 hate 같은 동사는 지우시고요. begin start 같은 동사는 시작하다는 뜻인데 얘들은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있어서 다재다능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녀석은 예를 들어서 want라든지 hope라든지 또는 decide라든지 그죠? expect 같은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형태는 다시 말해서 mind라든지 dislike라든지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deny라든지 또는 suggest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단계로 공부하지 않고 자, 교재를 펼치면 이렇게 결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동사들은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어떤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파트가 나오면 여러분이 핵심으로 암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시생이란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떤 과정이 나오느냐 하면 자, remember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런 동사가 있다. remember는 기억하다, forget은 있다란 뜻인데 얘들은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뭐뭐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하는 것을 시작하다는 개념이지만 투부정사를 쓸 때는 뭐뭐해야 할 일 자, 뭐뭐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뭐뭐해야 할 일을 있다는 뜻의 의미가 되고요. 자, 동명사는 뭐뭐했던 일, 과거에 뭐뭐했던 일을 기억하다, 뭐뭐했던 일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잉글리시라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이론이 아니라 쭉 연결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을 출제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 여기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잘 외웠다고 해서 이런 중간 부분을 생략한 채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 스테딜리,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매일같이 먹는다. 이게 가죠? 역시 영어나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A 다음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 1번 Don't forget praise others when they need support. Don't forget 잊지 마시오. Praise는 칭찬하다라는 뜻이죠. Others 다른 사람들을 when they need support 그들이 지지를 필요로 할 때 나 좀 그죠 밀어줘 나 좀 내 의견 좀 그죠 받아줘 라고 지지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야 할 일을 잊지 마라. 칭찬했던 것을 잊지 마라. 뭐예요? 기꺼이 칭찬해 주라는 얘기니까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죠. 해야 할 일을 잊지 마라. To praise.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regret이라는 동사는 이제 정리를 여기서 하면 이렇게 써요. regret. 자, regret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올 때 의미가 또 바뀌는데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해야 하다니 유감이다 이렇게 표시할 때 예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하다니 I regret to leave this party tonight. 내가 오늘 밤 이 파티를 떠나야 한다니 참 유감스럽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벗어나야 하다니 I regret to leave the party tonight. 오늘 밤 이 파티를 떠나야 하다니. 그런데 동명사가 들어가면 뭐뭐 했던 일, 뭐뭐 했던 일을 후회하다 이렇게 인생에서 참 후회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었던 일을 후회한다. I regret 나는 후회한다. Spending much money in gambling 도박에서 많은 돈을 소비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I regret not
to take my teacher's advice seriously in that time.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진지하게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이 후회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는 tak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I became penniless and finally stopped 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 stop은 많이 알 거예요. 공부 좀 그냥 그죠? 아무리 여러분 안 했어도 저거 기억난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stop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또는 잠시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뭐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중단하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그런 잠시의 일시적 동작은 to 부정사를 쓰고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I became penniless.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And finally, 마침내 painting. 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했겠습니까? 잠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단했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그죠? abandoned, gave up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painting을 쓰시면 된다. 자, 네 번째 갑니다. mechanical clocks start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start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chanical clocks 그러면 기계로 움직이는 시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On towers, 탑 위에 in Italy, 이탈리아의 in the 14th century, 14세기에 이탈리아의 타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to appear, appearing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법의 문제고 reading comprehension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쭉 기억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결국은 뭐예요? Learn by heart. 암기할 부분은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초이면서도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B번 파트로 가겠습니다. 미추친 동사의 목적어를 각각 쓰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 그죠? 잘 봐요. 똑같이. 어떤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고 어떤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네모 안에 있는 We managed to get. To get이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니까 아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manage to 부정사는 이때 manag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하고 해석은 그럭저럭 간신히 겨우겨우 뭐뭐 해내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 나오는 역시 블랭크 to get은 밑줄 to get은 underlined to get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We managed to get to the airport with plenty of time to spare. 우리는 그럭저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충분한 시간을 간직한 채로 to spare. 뭔가 그죠? 여분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럭저럭 그죠? 겨우겨우 간신히 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비행기를 타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we even try to 부정사. to get의 역시 to get의 밑줄 친 동사는 to get이 목적어고요. try의 목적어는 to get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try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시험삼아 뭐뭐하다, 시험삼아서 뭐뭐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거기 보시면 우리는 심지어 to get an earlier flight, 더 이른 비행기를 잡아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자, 겨우겨우 간신히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간 것이 아니라 간신히 도착을 해서 오히려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한번 타보려고 애는 썼으나
자,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죠? 비행기는 뭐 그렇게 스케줄을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1의 기출 보겠습니다. Teachers need to 부정사. 자, need는 밑줄은 안 가있지만 need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know의 밑줄 치세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뭐에? need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니까 선생님들은 그들의 학생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죠?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의 가장 기본 바탕인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새카만 후배였죠. 우리들은. 그리고 좀 지긋한 연세, 그 당시에 6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연단에 나와서 나름 자기의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2학기 됐을 때 방학이 끝나고 자기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개똥이도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 그 선생님의 쓰다듬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머리에 기억한 채 아주 무섭게 공부를 해서 그분이 그죠? 어떠어떠한 지방의 부장판사까지 되시고 이제는 높은 지위에서 제자들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 이런 동기가 될 수 있는 전인교육.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잘 알고 학생을 잘 알 필요가 있겠죠. In order to be able to teach them.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어떤 학생은 성격이 좀 소심해서 선생님한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사실은 역시 그죠? 적극적이라서 선생님들에 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장단점을 잘 살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We know how to use some of our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heating homes with solar energ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how to use예요. 바로 1번은 to know가 목적어지만 2번에서는 how to use가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renewable energy,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헌타이어즈,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renewable한 resources를 많이 renewable한 sources를 많이 확보해서 그죠? 그것을 가공 처리해서 다시 쓰기도 하죠. 자, such as 예를 들면 heating homes 하면 난방, 그죠? 집안 난방, 가족의 그죠? 가정의 난방,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 가족의 가정의 난방 같은 그런 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명사구에 대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걸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need도 to 부정사를 취한다. 지금 여러분 각자 외워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개씩 써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있습니까? know라고 돼 있죠? know 다음에 how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뭐뭐 하는 방법을 알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알다, 배우다라는 뜻의 동사는 know만 있는 게 아니라 learn도 있어요. learn. 자, 그런데 이 need처럼 know는 how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는 있으나 know 다음에 직접 to 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노우는 불가능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노우 투 부정사가 곧장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노우는 하우라든지 와시라든지 웬이라든지 웨어라든지 의문사 투 부정사가 나왔을 때만 노우는 허용되는데 다만 알다 배우다에서 러는 이렇게 이런 걸 의문사라고 그래요. 의문사 하우 웬 웨어 왓 이런 의문사 투 부정사도 얘는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직접 의문사 없이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learn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거죠. 그래서 no to 부정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거기에 정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그 no 뒤에 how to 부정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 can remember feeling. 자,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봐요. 지난 일이겠지만 feeling very frustrated, 무척이나 좌절감을 느꼈던, 그리고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sometimes in my teens, 내가 10대 시절 때때로 좌절을 느끼고 혼란스러움이 느껴졌던 그 과거의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to feeling, 아, to feel이라고 나오고 feeling이라 쓰지 않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거. 어쨌든 remember의 목적어는 feeling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그녀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find는 가짜 주어, 아, sorry. find는 it를 가짜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목적어가 뒤에 있고, 가주어가 아니고, sorry. 가목적어가 있고, 진짜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find, 알다. 그죠? make, 뭐뭐 하도록 하다. 자, 그 다음에 think, 그죠? 그 다음에 find, make, believe, think 이런 것들의 동사들은요, 이 사실은 요 뒤에 가목적어를 찍어주게 되면 진짜 목적어가 뒤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이런 진짜 목적어가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자, 목적어, 가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요. 여기까지만 보면 타동사 있지요? 목적어, 가목적어지만 있지요? 목적격 보호 있죠? 몇 형식 문장이야? 그렇죠. 지가 아무리 복잡해야 5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얘를 꼭 찍어주는 동사야. 대부분의 동사 뒤에 그렇게 무거운 투부정사나 대절이, 무겁다는 것은 길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십시오.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들을 뒤로 빼고 목적격 보호를 뒤에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녀석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얘들은 뒤에 무거운 것을 빨리 뒤로 보내고 가짜로 목적어를 꼭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장에서 얘를 안 써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썼는데 뒤쪽을 가보니까 얘들이 없어. 그래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함참 이거와 이거가 늘 연관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기에는 숙제가 많아. 근데 그걸 전부 다 하기에는 hard하다는 거지. 목적격 보호, 힘든 이런 뜻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he has의 have란 동사 뒤에 목적어는 a lot of homework이지만 find의 목적어는 it는 가목적어라고 쓰시고 to do everything은 진목적어라고 써야 됩니다. 보세요. 목적어가 이제 계속 투부정사가 동명사가 나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첫 번째 타이틀처럼 공부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세요. Call it a silly waste of money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두 번째 이건 한 단계 위에 건데 find it, think it, believe it, make it 말고 call도 있어. call이란 동사도 여기에 가짜 목적어를 꼭 써야 돼. 근데 자,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이 가목적어를 썼을 때는 대부분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는데 가끔은 종종 동명사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진짜 목적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진짜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콜과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t는요 가목적어라 쓰시고 저 뒤에 buying these cheap and poor magazine, 그래서 이와 같은 저렴하고 보잘것없는 잡지들을 구매한다. buying 그것은 a silly waste of time, 어리석은 시간의 낭비다 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상당히 다섯 개가 우리가 가장 베이직에서도 베이직다운 발음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자, 적용하기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명사절 형태의 목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절 형태의 목적어.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명사구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사절은 목적어가 안 되느냐? 아이, 되죠.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설명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명사절, 명사구 말고 명사절 써볼게요. 명사절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배우고 왔지만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 명사절은 명사절은 수식해주는 게 아닙니다. 명사절은 종속절이면 분명하지만 수식이 아니라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1번에 왓절, 2번에 대절, 3번에 외더절, 인지 어떤지, 4번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절,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5번, 6번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명사절이 6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대신 이 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베이직 잉글리시를 구성할 거고, 그죠? 네세서리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 봅니다. 다음 밑줄 친 동사의 목적어를 쓰고 전체 문장을 해석해라. I asked a clerk. 나는 점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만약에 clerk이라는 단어 다음에 마침표가 딱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점원에게 물어봤다. 무엇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 옷가게인지 책 아니면 여기가 서점인지 아니면 뭐 컴퓨터 매장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 클락이라는 간접 목적어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직접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죠. 몇 형식이죠? 사형식. 에게 을을 동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판별되면 앞에 에게가 필요하면 사형식,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면 오형식.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야.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다섯 개의 형식 패턴을 너무너무 간단하다. 영어라고 하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다섯 개의 형식으로 어떻게, 그죠?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해서 19개의 문형이 있다, 69개의 문형이 있다, 뭐 35개의 문형이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사실 이 다섯 개의 형식 패턴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 얘들은 계속해서 영어 속에서 학교 문법으로 자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거기에 나오는 where they had books about biology. 자, 그걸 명사절 표시해 보세요. where부터 어디에 마지막에 biology까지. 자, 그럼 이 넷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봐봐요. 거기에 지금 where로 시작이 되네. 의문사 나왔네. 의문사. 그죠? 간접 의문문이야. 이렇게 써. 간접 의문문이라고 써놓고 걔가 목적어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어디에서 그들이 그죠? 생물학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지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내가 서점에 갔어. 서점의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점을 가지거나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총인칭이야. 그래서 내가 포함되어지면 위라는 말을 쓰고 당신이 포함되어지면 유라는 말을 쓰고 나나 당신이 아닌 제3자의 개념일 때는 대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상하다 느끼지 마시고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점원이 지키고 있는 그 서점에서 이 그들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서점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거겠지. 자, 생물학 관련 책은 어떤 부분에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간접 의문문이 된다. 자, 두 번째 You never know. 당신은 결코 모릅니다. 무엇을 왓절 봐봐요. 이제 드디어 설명할게요. 얘도 겉이라고 해석이 되고 얘도 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인지 어떤지죠. 인지 어떤지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왓 뒤에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렇지만 됐다 하면 뭡니까? 완전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 뒤로 보시다시피 뒤에 해석을 하면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두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데 그 두의 목적어를 와시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와시. Until you try, 당신이 시도해볼 때까지, 뭔가 시도할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결코 당신은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무한의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what부터 try까지 what절이 안긴 문장의 until you try를 가지는 거예요. what은 아는 문장, until은 안긴 문장.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what은 관계대명사고요. that은 접속사.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쓰고 what, 완전하면 접속사 that을 씁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websites should say. 자, 나는 생각합니다. 대절 이하를. 자, 웹사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www. 뭐 이런 식의. 웹사이트들이 밝혀야만 한다. 인지 어떤지. 그래서 that은 예고요. 뒤에 say의 목적어는 예입니다. 여기서 if 밑에다가 만약이라고 쓰시면 안 돼. 인지 어떤지로 쓰셔야 돼. 그래서 다시 초점. 여기서 잘 보면 이 whether가 인지 어떤지 그래서 if로 쓰이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if가 타동사 뒤에서는 if가 whether의 뜻이에요. 다시 타동사 뒤에 if를 써놓으면 이때 if는 무슨 뜻이라고? 인지 어떤지의 뜻이다. 기억합니다. 타동사 뒤에 if가 있으면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 아니라 태연이의 만약에가 아니라 인지 어떤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적인 것인지 또는 공적인 것인지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뭐 것, 뭐뭐 해야 한다고, 것, 고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에 두 번째 대신 것, 라고, 뭐뭐인 이런 식으로 것, 라고, 인, 뭐뭐라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고요. 얘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한다. 얘는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명사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명사절, 그죠?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은 단연코 별표 두 개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뭐가 또 있어요? 형용사절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절이 있는데 형용사절은 다섯 번째 수식어고요. 여섯 번째는 부사절.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트는 접속사로서 명사절 목적어 표시하시고 say의 목적어는 if입니다. if가 whether의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where 이하의 명사절 표시, 2번은 what절, 3번은 if 이하의 절, whether의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what you should not do, 요거 명사절로 묶어. what부터 두까지 묶어주세요.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신이 should not do, 해서는 안 되는 것은 is to blame, 비난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뭐뭐 것 하면 명사적 기능이라고 했죠.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어 is to blame, 비난하는 것이다. 누구를? others, 다른 사람들을. 왜냐하면 부사절이죠. 명사절이 주어고요. what부터 do까지. because는 부사절로서 이유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you will never really know, 당신은 결코 실제로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whole truth, 모든 진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for certain, 확실히 surely, certainly, for sure, for certain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지요. 본인도 사실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빼먹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감히, 그죠? 확실하게 전 진실을 알 수 없으니, 그죠?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하지 말라. What you can do. 명사절 묶어주시고,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is to tell, 말하는 것이다. Your mother, 너의 어머니께 how you are feeling, 너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 보세요. 어떻게 너가 기분이 드는지, how you are feeling, 너가 느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이것도 4번이야. 자, 이런 문장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기출되어 있는 역시 수능 기출 지문에서 한 10년치 있잖아요. 기출 지문 거기서 뽑아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께 하우이아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직접 대화를 하라. 자, 1번 봅시다. Some Korean artists suggest. 자, 대절 못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갑니다. 자, 어떤 한국의 예술가들은 suggest,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대절, the process of making 한지, 한지를 만드는 과정. 그게 뭐냐? 컴마, 한지 다음에 컴마는 동격의 컴마예요. Handmade Korean paper. 자, 손으로 만드는 한국 사람의 종이, 한국의 종이인 한지 아시죠? 문풍지 같은 거 한지를 바르잖아.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reflect, 대철 속의 동사, human life, 인간의 삶을 반영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만드는 과정 얼마나 그 나무 껍질 해가지고 뭐 그저 찌고 말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우, 그 대단하게 힘든데 종이 한 장 딱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계속되는지.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They have not clearly defined. 그들은 분명하게 왓절이야를 규정하지 않는다, 않고 있다. 자, have defined에 밑줄 쳐요. 자, 우리가 시제를 배웠거든요. 예, 여러분 쭉 제가 하는 패턴으로 따라오신다면 시제를 배웠을 텐데 have pp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근데 완료는 뭘 표시한다? 기간을 표시한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의미가 네 가지가 들어있다? 경계완결, 경업, 계속, 완료, 결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따져보는 거야. 평상시에 그걸 묻지는 않아. 하지만 그런 걸 따져서 하나씩 하나씩 배운 것들을 역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눈으로 쭉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갖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 맞절 명사절 표시하고 그들이 달성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는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명확하게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 설정을 반드시 정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저 할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요. 자, 완료에 대해서 정한 적이 없다. 경험. 그죠? 정한 적이 없다. 경험 되겠습니다. 세 번째, your past experience, 당신의 과거의 경험은 gives you, 당신에게 준다. 몇 형식 문장? 4형식이잖아요. 무엇을 주는데? 뒤에 나와 있는 the basis, 기초,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거야. For judging,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거야. 제공해 준대. 뭐뭐인지 어떤지, whether부터 묶어요. 봐봐요. 명사절. 그래서 Your instincts can be trusted. 당신의 본능이 신뢰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위한 토대를 너에게 제공해준다. 자, 명사절 표시했죠? 웨더절. 자, 이제 얘만 딱 외워두면 이제 여러분이 딱딱 해석만 하면 돼. 그래서 독해할 때는 그래서 제가 6개를 암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4개만 우선적으로 먼저 기억합니다. 자, 거기에서 4번도 보면 One miss tells how a group of guys had a meeting to decide. 여기는 잘 봐요. 아주 재밌어. 4번에는 how절부터 끝까지 tells란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한 가지 miss하면 신화 아시죠? mythology, 신화. 한 신화가 tells, 밝힌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야. how, 어떻게 한 무리의 신들이 had a meeting.
모임을 열었는지 뭐 하기 위해서 to decide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신화가 신화라는 것은 뭐 그죠?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마우스 to 마우스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결정하기 위한 회의인데 무엇을이냐 where부터 다시 얘가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전체적으로 where라는 안긴 문장의 의문사절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디에 to hide the truth of the universe from people 어디에 우주의 진리를 숨길지를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만물 우주의 진리를 어디에 숨겨놓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한 무리의 신들이 어떻게 열었는지를 신화가 밝혀주고 있다. 자,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 어떤 신들이 우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어디에 숨길지 그걸 검색해서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You hear it said. 잘 봐요. Hear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타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타동사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는데 it가 딱 나오잖아. 그럼 얘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증은 간단한 거지. 방금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뒤에 주로 이제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형용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명사 명사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투부정사라든지 명사절의 대절이라든지 동명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지 않는 가짜 목적어 이트구나라고 금방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트가 남았는데 이 뒤에 이런 게 없어. 그냥 없으면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확률이 커.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그것을 형용사하도록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당신은 듣곤 합니다. You hear. 당신은 듣곤 합니다. 대절과 같은 사실이 말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대절이 말을 할 수는 없어. 대절이 이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야. Fathers want their sons to have well-paid jobs. 아버지들께서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월급을 잘 받는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said도 대절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절은 말이 되는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관계면 투부정사를 쓸 거냐 원형부정사를 쓸 거냐 현재분사를 쓸 거냐라고 하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이면 내가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쓴다고 그랬어? 과거분사. 그래서 지금 said가 PP예요. 여기 said가 PP라고. 수동적 관계. 잘 됐죠? 여기에 saying이라고 준다든지 아니면 say라고 준다든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오형식이야. 봐봐요. 14페이지, 15페이지 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주어 자리에 적용시키면 똑같이 문장을 보는 눈이 켜지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적용시키면 문장을 보는 눈이 커지는 거야.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를 찾았다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장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반드시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적용하기 하나씩 풀어봐. 그리고 질문 있으면 카페에 올라와서 빨리빨리 질문해. 이해가 안 되느니 어려우니 쉬우니 재미있느니 여러분에게 바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수식어가 붙은 목적어, 제자리에 없는 목적어, 명사절로 된 그죠? 목적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가장 스탠다드한 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16, 17, 18의 부분들을 하고 이제 드디어 보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